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경작농업 부분 주로 우리가 식량작물이라든지 또는 채소, 가수류 위주로 환경농업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축산에서 어떻게 환경축산을 할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작농업에서는 이 환경농업이 이렇게 잘 정착되고 있는 실정이지만도 이 축산에서는 지금 또 아직도 여러 가지 환경농업 기술이 현장에서 접목되고 있지 않고 거의 이제 초보 단계에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축산이 환경농업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경작농업에 환경농업에도 여러 가지 제대로 된 환경농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사항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덱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우리가 환경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분뇨의 경우에도 환경축산에서 생산된 그러한 우리가 분뇨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친환경농업이 정상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환경축산을 새롭게 우리가 정립하고 우리나라의 여건이나 농업 여건이나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환경에 적합한 그 환경축산을 우리가 접목하고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경축산에 걸림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축산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런 그 소라든지 돼지, 닭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가축에서 환경축산을 적용할 수 있는데 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초기에 성공한 확률이 높은 그러한 우리가 축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소는 우리가 해결 유기 사료 문제만 우리가 해결하면은 이 환경축산을 우리가 우리도 할수 있는 이러한 기반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유기 사료를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할 건가, 그것이 우리가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돼지와 닭 같은 경우에는 이 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료 문제도 이 조사료를 안 먹이고 농사료를 많이 급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농사료, 유기사료를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유기사료를 수입해서 이렇게 우리가 유기축산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고 이 돼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그 병 발생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한계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닭도 사료 문제, 이 돼지하고 유사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환경축산의 장애물을 보면은 이 반추가축에 이 가축은 우리가 이 반추가축이 있고 또 단위가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추가축은 위가 4개인 이런 동물입니다. 대새김을 하는 이러한 동물을 갖고 우리가 반추가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소라든지 또 염소, 양 이러한 동물들이 반추가축입니다. 그래서 이 반추가축은 하나님이 이 가축을 창조하셨기에 이것을 조사료를 먹게 풀사료를 먹게끔 이렇게
가축의 어떤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추가축은 우리가 조사료 위주로 위주로 사육이 안 된다고 해서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반추가축으로 주로 농사를 많이 먹이고 또 일부 조사료 같은 경우는 아주 뱃집이라든지 제급사료를 먹이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증세 중에 하나가 이 반추가축에 우리가 농후사료나 단백질을 과다 급여해서 여러 가지 임신장애라든지 이 여러 가지 우리가 병 발생을 초래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젖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 40에서 45% 검을 기준으로 이 조사료를 급여해야 되지만도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섬유 함량도 섬유의 사료의 조섬유가 18% 정도 우리가 이상 되는 이러한 우리가 조사료를 급여해야 되는데 농사료 조사료 함량이 부족하고 또 단백질은 과다 급여하는 이러한 우리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의 산염기에 우리가 균형을 파괴하고 우리 인간에게도 식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산성식품이 있고 알칼리성식품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임신장애를 일으키고 가축의 수명을 단축하는 이러한 우리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염으로 우리가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사료작물이나 초지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농후사료를 수입하고 지금 조사료도 상당히 많이 수입하는 과정 중에서 이 조사료의 생산 기반이 완전히 우리가 붕괴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일부 축산농가에서 우리가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지만도 그 생산 방법이 화학비료나 또 가축분열을 우리가 과다 사용해서 품질이 우수한 이런 조사료를 생산한 농가도 있지만도 대부분 우리가 여러 가지 품질이 우수하지 않는 그런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칼리나 단백질이 함량이 높아서 임신장애를 일으키다든지 또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부족해서 여러분들 이 사료에서는 이 칼리하고 칼슘이나 이 마그네슘에는 긴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토양에서도 마찬가지로 토양에다가 칼리비료를 많이 주면은 이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식물이 흡수가 제외 됩니다. 서로 간에 길란 관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칼리가 많이 함유된 그런 사료를 우리가 가축에 급여하면은 이 가축 내에서 칼슘이나 마그네슘의 흡수 제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료에 우리가 이 질산태 질소, NO3 함량이 높은 그러한 우리가 조사료를 급여하고 이러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축사입니다. 축사. 축사의 환경이 이 가축의 이렇게 안락감을 위주로 가축의 복지를 위주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생산하는 사람들의 인간의 편의성 위주로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실제 가축이 여러 가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또 가축이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가 깔집을 넣어주는 것과 깔집을 넣어주지 않는 것에 우리가 병 발생 차이를 보면은 이 중병 발생률이 깔집을 넣어줄 경우에는 8.0%인데 틈바닥 축사의 같은 경우는 39.5%로 이렇게 높은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수질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수질 오염되어 있어서 가축을 먹일 수 있는 그 음용수,
가축사 주변에 지하수 같은 게 많이 오염돼 갖고 이것을 우리가 어떤 잘못 먹이다 보면은 이것이 가축의 면역 체계도 저하시킬 수 있고 또 가축병을 옮기는 원인이 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육 환경입니다. 사육 환경. 그래서 사육 환경이 사육 장소가 굉장히 우리가 협소하다는 거죠. 그래서 좁은 장소에다가 너무 많은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너무 많은 가축을 우리가 사육해서 사육 환경이 불량하고 다음 사육 형태도 가축의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인간이 노동력이 더 소요되고 편안한 방향으로 사육 형태를 개발해서 가축이 환경이 사육 환경이 불량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을 우리가 돼지 같은 경우에도 지방이 적으면서 또 빨리 자라게 하는 이러한 가축 품종을 육종했기 때문에 실제 이 가축이 어떤 저항성이 병에 대해서 저항성도 약하고 또 지방을 너무 적게 이렇게 빨리 자라게 하다 보니까 가축의 건강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축사에 적절한 공기와 또 적절한 이런 햇빛이 요구되는데 그러한 것이 잘 우리가 구비된 축사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축사 농가에서는 지금 병의 발생에 의해서 항생제를 과다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 사육의 약품에 과다 오존은 결국은 우리가 병원균의 내생을 증대시키고 축산물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과다 투여하게 되면은 생명체의 그러니까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가보면은 이 항생제를 과다 투여하고 소독약을 과다하게 사용해서 가축 분열을 우리가 수거하면은 거기에 미생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축 분열을 발효시키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경 축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떤 가축 질병 발생의 원인이 뭐냐? 가축 질병 발생의 원인이 해부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 생리적인 측면에서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입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압박을 주는. 그다음 심리적인 측, 가축도 우리가 심리적인 측면으로 스트레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론 해부적인 측면에서나 이런 쪽에 우리가 어떤 사료나 이런 먹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원으로 해서 인하여 가축이 병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동물도 우리가 이 환경 축산을 하는 우리가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 동물도 아픔을 느끼는 생물체라는 우리가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물질 순환. 그래서 이 토양, 식물, 그 다음에 우리가 동물, 인간에 연결하는 연결되는 이러한 물질 순환형 순환 농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 가축을 우리가 기르기 위해서는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 토지 확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은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이 그냥 축산만 지어서 우리가 축산하는 그러한 우리가 축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산 분열을 처리하지 못하고 축산 분열을 처리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 축산 분류하고 경쟁 농가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축산 따로 놀고 우리가 경쟁 농업이 따로 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가축도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축산이 또 똑같이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양동장 노동자의 12%가 기관지, 신경통, 폐의 이상을 호소하고 있고 네덜란드의 경우 50세가 넘으면은 양돈을 하기 어려운 이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가축 사육 환경이 불량하기 때문에 거기서 종사하고 있는 그 우리가 그 사육자도 같이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우리가 이 환경 축산을 우리에게도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 유기축산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이런 포괄적인 이런 환경 축산을 도입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축산을 왜 도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면은 독일에서 우리가 연구 자료를 보면은 제가 그 표를 갖고 설명하겠습니다. 연간 산유량은 1950년대부터 1950년도에 그 젖소의 연간 산유량이 3,800kg였습니다. 근데 지금 90년에 5,400kg이 돼서 42%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불임률은 4.3%, 1950년도 4.3%에서 10.10%까지 233%가 증가됐다는 거죠. 발굽병, 관절병. 이런 식으로 이 생산성 증대보다는 이 도태우 발생이라든지 이 불임률 이런 것이 많이 증가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축산을 도입해야 될 또 다른 필요성은 이 병 발생하고 관계있지만도 우리가 생산성 측면에서도 우리가 환경축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독일에서 우리가 연구 자료지만도 유기농 축산의 연간 산유량은 6,595kg인데 간행 축산은 5,200kg이었다는 겁니다. 산차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젖소가 새끼를 뭐 3번, 4번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나 유기농 축산의 경우에는 11번 새끼를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지방의 경우에도 유기축산의 경우에는 4.33%고 가냉축산은 3.35%고 소 한 마리의 생존 기간 동안에 산유량이 유기농축산에는 51,000kg인데 비해서 가냉축산은 23,400kg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이게 유기축산이 우리가 생산성에서도 결코 우리가 간행축산보다 떨어지지 않는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많은 축산농가들이 이러한 단기간에 여러 가지 수익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축산에 있어서 지금 근원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축산도 앞으로 유기축산, 한기축산의 기술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도입해서 우리가 환경축산 쪽으로
지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